샤우트아웃 신인 아티스트를 샤우트하는 그런 코너를 진행하게 될 건데 오늘은 또 누구 만나볼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번 타보겠습니다. Let's go. 이렇게 파란색 출연하러 가고 있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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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유튜브 찍으시는 거예요?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셔야 되는 거예요? 네, 타볼게요. 아, 네네. 어우. 예,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가죠? 이거 어떡하죠? 이거는 이거 그러면 여기 밖에 세워둘게요. 그럼 뭐 일단 정식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수입니다. 저번에 방송에 보니까 네. 시온님께서 같이 라면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다. 겨울 간식거리인데 붕어빵인데요. 좋아하시나요? 붕어빵 좋죠. 슈붕팥붕. 슈붕팥붕? 슈붕팥붕. 붕이 뭐예요? 아, 붕어빵. 아, 팥이죠. 팥이에요? 팥이 오리지널이잖아. 팥붕 좋아하세요? 네, 그럼 저는 항상 전통을 좋아하는 네, 그런 사람이라. 어, 네네. 어, 예, 감사합니다. 수수 씨를 살짝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네. 원래 배우셨다고. 아. 네, 원래 네. 연기자. 아유, 선배님. 그 같은 걸그룹 역할이었는데요. 백문이 네. 불여의견이라고 박재범의 드라이브면 네. 이제 차 운전하는 거 말고도 네. 하드 드라이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 그죠, 그죠. 수수의 드라이브라고. 어. 무려 아. 8년 전이에요. 뭐 할 말들 있다고? 네. 근데 대표님 말고 네. 수수. 샌디요. 맞아. 네. 어, 그 이거 8년 전이면 네. 그러면 이때 막 22살? 막 네, 애기였죠. 아, 애기는 아니죠. 아무튼, 어렸죠. 이 이후로도 네. 제가 짧게 두 번의 싱글을 냈었는데요. 네. 근데 뭐,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고, 네. 약간 망해서 회사와 계약을 종료를 하고, 이 노래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네. 인프라 없이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넙튜브가 좀 네. 좋잖아요. 하기가. 어, 그죠. 하기 편하죠. 그쵸. 네. 저도 원조 유튜브예요. 아, 진짜요? 2010년에 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막 화장실에서 콧물, 하셨어요, 심지어? 네, 콧물 닦으면서 막 이렇게 막 1세대 완전 1세대 선배님이시네요? 대선배 와우 네. 유튜브 어떻게 커버 눈도 못 쳐다보겠어요, 선생님 커버 중에 그래도 제일 반응이 좋거나 아니면 네. 뭐 좀 사람들이 약간 좋아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차리프스 선생님의 와 3,400 여기는 수수 씨의 집이에요? 네 오. 이거 그냥 혼자 제작한 거예요? 네 노래 부르고 네. 촬영 찍고 편집도 제가 해. 와 진짜로? 네. 미켄드 그럼 한번 볼까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같이 보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음악인이 약간 되게 그냥 혼자서 되게 재밌게 즐기는 그런 그래서. 보기도 되게 편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진짜 노래를 잘 하시니까 아 그런가요? 네 진짜 부끄러워요 어? 위켄드가 샤롯 해줬어요? 제가 커버를 거의 팝송 위주로 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제 뉴진스 분들의 노래를 커버를 했는데
저만 빼고 다 했어요. 짧게 무반주로. Like you a little. 맞아요. 어, 좋아 좋아 좋아. 되게 짧게. 오케이, 어, 좋아요. 와, 여기 차가 좁아가지고요. 네. 굉장히. 자, 그럼 딴 데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저도 딴 데 보고 아, 네, 불러볼게요. 네, 네. 네, 해볼게요. 네. Stay in the mirror, like you a little. Don't want a little. 말해줘, say it back up, say it through. 아침은 너무 멀었어, say it through.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따따따, 울린 심장, 라따따따. 까지입니다. 아유, 뉴진스 분들이 최근에 1월에 제 노래가 나왔어요. 네. 네이키드라고. 네이키드. 네이키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약간 제 원래 비디오의 배경이었던 그 방이라는 틀을 깨고 나온 약간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네이키드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항상 성격이 조금 소심하고 약간 걱정 많고 고민 많은 애여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내는데 주저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예요. 어, 여기 탈아웃에서 또 이제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혜택. 뭐 우리 방청객분들한테 어떤 거를 좀 요청하고 싶으신지. 어, 네. 제 노래가 그 네이키 다음 부분이 사실 떼창이에요. 네. 노래에서. 네. Limitation, let's just get 하고 노래가 끝나요. 네. 그러면은 let's just get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넘기면 네이키 하고 이렇게 외치셔주시면 오케이, 그럼 좋잖아요. 한번 연습해봐. 네. 네. Limitation, let's just get naked. 네, 이렇게. 아, 네, 오케이. 아시겠죠, 여러분? 네, 마지막. Limitation, let's just get naked. 수스였고요. 수스의 naked를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et it.